지름 안 한다고 배경은 꺼졌다. 하드모드 입장 상호 파밍 하려다가 대충 기믹 발견하고 바로 끝냈죠. 확실하게 발견한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자동 파밍장 만들었다는 거에 의의를 둬야 되긴 하는데. 오염제어 신경 써야 되나? 야, 생각해보니까 비 오네? 예보고 알았다. 그럼 이럴 때가 아니지. 님부스로도 파밍해야지. 근데 어디서 파밍하지? 그리고 저 오염 지역은 어떻게 격리는 대충 해놨지만 파밍할 데가 없네. 아, 야, 진짜 파밍할 데가 없어. 어떡하지? 아, 있다 있다. 숲지형 저기 오른쪽 여기가 제일 적당하겠다. 뭐야, 도끼망치 어디 갔어? 도끼망치 어디다 놨어? 여기다 놨나 본데? 맞네. 임무스러들. 아우, 렉 걸려. 야, 초록 슬라임이 겁나 쎄. 이미 알았지만. 한 번에 나왔어. 아, 또 한 번에라는 말을 쓰네. 한 번에는 아니지만 빨리 나왔어. 뭐야, 파밍 끝났어. 겁나 웃기네. 우후. 킹가 게임. 야, 그리고 비 오면은 서런 지역 파밍도 좋지. 서런 지역 파밍 까먹었네. 크림슨 로드는 미묘하네. 할게요. 안 써요. 스위칭하기 귀찮음. 킹가 게임. 네, 서런 지역 파밍할 곳이 제대로 된 데가 없는데 여기 공중에 띄우는 그나마 알려. 위험한 건 둘째치고 파밍할 공간이 좀 많이 어중간해요. 서런 지역이 좀 지형 위에 지형이 안 좋게 나와서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대충 넓혀야죠. 대충 공중에 띄우고 아이스 골렘 파밍 할 건데 네, 조심은 해야죠.
대충 이 정도? 위에도 막을까? 뭐 막아서 나쁠 건 없어요. 어차피 님부스로 떴으니까. 아이스 골렘 스폰율 겁나 떨어졌던데 나올려는지 모르겠다. 벌려탄 일단 보류. 아이스 골렘. 뭐야, 디스폰 됐어. 아이씨, 너무 높이, 높이는 났나 보네. 이거 좀만 낮게 할까? 근데 또 낮게 하면은 이 문제점이 저 틈 사이로 스폰 돼가지고 그냥 이 정도만. 일단 정리 나중에 하고 일단 잡아야겠죠. 야, 근데 또 디스폰 됐어? 너무한데? 이러면은 이거 치우고 근데 일단 나중에 치울게. 그냥 이 정도만 뚫어놓고 나중에 치울게. 그냥 여길 쭉 캐가지고 넓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닥을 더 만들어 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큰일 났다. 또 디스폰 됐어. 아이씨. 아이스 골렘 잡기 왜 이렇게 힘들어? 아이, 어딨어. 그냥 때려잡아. 가까이 가서. 또 사라졌어. 야. 아이씨. 한 번에 나왔다. 게이드 이거 얻으러 왔거든. 한 번에 얻어. 뭐지?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불안한데? 일이 이렇게 잘 풀리는 게 아닌데?
잘 풀리면 불안하죠. 게임을 만들었는데 버그가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랄까. 3티어 레인저 세팅 하긴 할 건데 세트로 만들지 말까? 어차피 티타늄스의 세트 메리트가 이제 세트 효과 이용할 거 아니면 의미가 없어져 가지고, 그러면은 상인은 이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 그래서 다음은 해적. 해적 먼저 하자. 상자 정리. 아이, 저 근데 파밍장 구조 좀 바꿔야 되나? 이미 하드모드 가기 전부터 미리 만들어놨군요. 그 전에 낚시 퀘스트, 정글 서페이스. 피싱포션만? 야이씨, 피싱포션 창고에 썩어 넘치는게 피싱포션인데 또 피싱포션이 나왔단 말이야. 거미 세트부터 만들까? 근데 거미골 발견한게 있었나? 있긴 있겠지. 있긴 하겠는데 근처에 있는거 근처에 발견한게 없었는데 서른지역 밖에 기억이 안나거든요? 발견한게 뭐 이런데 있고. 거미굴 발견한 데가 없네. 거미굴 미리 찾아놓을 걸 그랬다.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활용하면은 더 좋은 건 맞아서 활용을 할까 했는데 거미굴이 안 보이네요. 거미굴 어떡하지? 그냥 쓰지 말까? 사람지역과 무턱대고 사람지역 가기는 많이 위험하고, 오염지역도 굳이 따지면은 위험해요. 오염지역도 위험하고 옆에 사막이 가까운 건 상당히 마음에 안 든다. 사막 저렇게 가까우면은 왼쪽 부분을 이용하기 힘들어지니까 오염지역 지금 그리고 가까워서 격리 먼저 하는 게 낫겠다. 격리가 더 시급하네. 이렇게 아니면 이게 정도라는 게 있는데 격리를 대충 안 해도 되는 건. 근데 이거 파일럿 시스템 안 이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아니 마코요. 아 하드코어 마스터코어 그 소리였구나. 무슨 얘기신가 했는데. 근데 시작한지 이미 꽤 됐는데. 저 심지어 이거 진행 시간 자체는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진행한지는 이거 지금 4회차째거든요 근데 3회차까지 이제 실패해가지고 죽은 거 제외하면은 이것만 해도 플레이 시간 지금 26시간 훨씬 넘었어요. 아니면 마법사부터 먼저 구출할까?
저런. 안타깝네요. 다이너마이트 어디 갔어? 다이너마이트로 내가 지금 격리하는 거요. 다이너마이트가 제일 좋잖아요. 폭발 범위 제일 넓고. 네, 격리 중이었어요. 제가 원래 격리를 크게 신경 안 쓰는데, 근데 오염제기 너무 가까워서, 그리고 오염제기 너무 가까운 것도 그렇고, 이거 지하 여기를 오염시키는 건 또 안 돼가지고 원래 같으면 신경도 안 쓸 일인데 일정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크게 떠오르지가 않네요. 아 잠시만, 뭐하는 거야? 다이너마이트 던져놓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네. 미쳤나봐. 죽을 뻔했잖아. 격리 뭐 대충 끝? 뭐 더 격리할 것도 없긴 한데 괜히 의미는 없지만 더 안전방으로 해볼까? 여기 나무로 바꿔볼까? 크게 나요? 그런가?
잘 모르겠네요. 오닉스 블래스터 재료 구할까? 다크 재료 하나 이미 있거든요. 하나는 입장하자마자 미라 한 마리 잡았더니 바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만 더 구하면 되거든요. 마침 여기 사막이 아니 원래 오염돼 있었지. 어쨌든 오염돼 있으니까. 뭐야 어딨어? 좀만 더 올릴까? 나왔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옮길까? 뭐 어쨌든 버섯키로 갑시다. 도끼를 넣었네. 이거는 일단 넣어두고 그럼. 애초에 이걸 안 쓰니까. 바로 와이번 나올 수도 있겠는데. 아니 야 진짜로 나오냐? 왜 이게 진짜야? 야야야 잠시만 미쳤나봐. 아유 위험했잖아. 지금도 위험한데?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닐까? 부산 나중에 죽고. 일단 마을로. 이건 뭐야? 치킨 너겟? 팔면 얼마냐? 475. 아유 죽을 뻔했잖아. 따로 생긴 건 없네. 이제 뭐하지? 낚시 퀘스트는 둘째 치고 뭐 해야 되지? 일단 너 돈
슬슬 NPC 배치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나마 드라이어드 포사지대에 입주시켜서 떡볶이 원래 씨앗인데 씨앗 미리 구해두자. 미리 구해두고 한 번에 그냥 옮길까? 근데 옮겨도 사실 의미는 없긴 해요. 의미는 없어요. 어떡하지? 그나마 예 트러플이 드라이어도 좋아했던 거? 파티 아니 스타일리스트 배치가 좀 미묘하네. 이제 뭐하지? 퀘스트로 그냥 아니 퀘스트 크레이트로 그냥 닦을까? 크레이트에서 딱히 얻을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드모드 광물 말고는 뭐하지? 뭐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네.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뭐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너무 많아서 일단 낚시 생각 안 나. 낚시 생각 안 나면 일단 낚시다. 케이븐 지역 케이븐 지역 낚시터 아직 멀쩡하네. 아직까진 마법사. 아, 죽였어. 못된 녀석들. 마법사를 죽이다니. 마법사. 마법사. 그래, 신성 지역에 NPC 집 지어야지. 그래서 아이 액세서리 하나 언제 주지? 겁나 안 주네. 해적도 안다고 했지. 그래, 근데 그전에 신성 지역 겁나 거지 같은 장소에 나왔었지. 그럼 결국 블럭을 캐야 되네. 왼쪽 오른쪽에서 갑시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위험할 것 같다. 그럼 그전에 다이너마이트? 아, 다이너마이트 창고에 많이 있지. 뭐야? 아, 저기 있구나. 가는 길에 정글 거쳐가야 되는구나. 거쳐가지 않아도 되는 줄.
진짜 맞았어. 알로 웨플. 신성지역을 어디다 만들어 놓지? 신성지역? 딱히 만들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만들까? 굳이 이제 고려할 점이라면은 낚시터 정도? 크게 안 중요해요. 낚시터야 뭐 그 자리 바로 즉석에서 만들어도 되는 문제고. 그냥 이런 데서 만들까? 엠프레스 잡는 걸 생각해볼까? 아니면은 근데 그 나비 파밍도 어디서 해야 될지 또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비 파밍 어디서 할지는 생각을 안 해봤네. 뭐 공중에 뛰어서 파밍장 만드는 거는 변함이 없는데 고도가 좀 높나? 아닌데? 높지 않을 텐데. 그렇게 높진 않은데? 평균 아닌가? 아닌가? 370? 약간 높다. 약간 높고. 일단 이거 먼저 정리하자. 신성지역 바뀌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몇 블럭 필요했는지. 원래는 100블럭만 있어도 되는데 이제 150블럭으로 바뀌었었나? 파밍장 진짜 어디다 만들지? 신성지대? 일단 NPC 근처에다 만들면 되거든요. 그 신성지대 파밍장. 애초에 파밍장 자체가, 몬스터 파밍장 자체가 근처에 NPC가 있으면 오히려 몬스터 스폰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근처에 NPC가 많으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냥 집 근처에다 만들게요. 뭐 그게 낫겠다. 보스 소환도 생각해보면은, 엠프레스 보스 소환도 생각해보면은 집 근처에다 만드는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데 여기다 만들자. 여기 왼쪽이 더 가깝나? 왼쪽으로 가는게 이쯤에다 대충 만들어도 돼요. 오히려 이쯤이 딱 적당할 것 같다. 오염도 지금 이 왼쪽에서는 퍼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이쪽으로 퍼지려면 한참 오래 걸려요. 지금 퍼지려고 해도. 거리를 안 샜네. 일단 설치하고. 몇 칸이었더라? 아, 12칸. 너무 많이 설치했네.
신성지대 먼저 깔아둘까? 중앙에다 깔아놓을까? 딱히 의미는 없는데. 150칸, 150칸, 150칸이 맞으면은 대칭 맞추기 어렵겠는데. 75칸씩. 75칸을 몇으로 나눠야지? 5칸으로 나누면 너무 길쭉하게 나올 것 같은데. 6칸, 7칸으로 안 되나? 안 되네. 그냥 대충 설치해. 에이씨, 뭐 신경 쓰이. 근데 이거 몇 칸이야? 6칸, 7칸으로 합시다. 좌우 7칸. 됐네. 이거 10칸이니? 아닌데? 9칸인데? 100칸 그대로야? 아까 여기 다 한 줄 깔기도 전에 신성지대 됐는데 100칸 아직 100칸 그대로인 것 같아. 그대로인가? 헷갈린다. 이 빈 공간이 원래 뭐지? 빈 공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냥 잠자리채 넣었었나? 잠자리채 넣었던 것 같아. 아이, 이 대머리도 보는데 왜 자꾸 나 얼천에 자꾸 왜 날아오는 거야? 어디서 날아오는 거야? 소환수가 일일이 다 때리나? 파티 걸. 빨리 밤대라. 야, 잠시만. 블러드문 겁나 위험한데. 하드모드 블러드문 더 위험해졌거든요. 무섭네. 이거 이제 필요 없어요. 아이스 로드가 남다르기라.
광대가 겁나 위험해졌군요. 그 중에서 근데 솔직히 에바임 반대 맞으면 사망하는 게 어딨어. 그럼 뭐 하기가 애매하네. 블러드문 지하도 영향 끼쳐가지고. 하기가 애매해졌어. 파밍도 파밍하자니 파밍 블러드문 소환서 블러드문 소환서는 그렇게 안 필요하죠. 소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야, 제가 위험해요. 저 이상한 쟤 있죠. 쟤한테 한 대 맞으면 야야 폭탄 어디까지 날리는 거야? 미친놈 아니야? 아이씨 겁나 무섭네. 그냥 일반 폭탄은 데미지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는데 특사 아니야? 아이씨 그걸 용기 회피 떠서 안 맞았네. 쟤 원래 폭탄 왜 이렇게 많이 안 날렸는데. 420이요? 그냥 일반 폭탄 맞고 저 무슨 피라냐 폭탄 말고. 야 안돼 여기도 안되잖아. 여기 NPC 다 죽는다. 아이씨 미치겠네.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낚시도 못해요. 낚시하면은 몬스터 떠서. 아이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네. 이빨 폭탄이 500 따는 건 맞거든요. 굉장히 당황스럽네.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상어 파밍할까? 곤란한 텐터. 근데 물 속에서도 나오려나? 그걸 모르겠네. 물 속에서도 일반 몹들이 나올까? 바로 감사합니다. 야씨 이렇게 무섭냐? 상어 파밍 노려볼까? 야 뭐야 용암에 닿았어. 아이씨 깜짝 놀랐네. 일단 뭔가 무서우니까.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아 근데 물 왜 이렇게 고였어. 물 왜 이렇게 고였어? 물 고이면 안 되는데. 물이 왜 이렇게 고였지? 아니, 물 왜 고였어? 화나네. 물 왜 고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바다는. 그러니까 바다 판정 나는 몬스터들 사이에서 블러드문 몬스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진작에 바로 지느러미 파밍 들어갈 걸. 상어 파밍 상어 스폰율 더 높일 수 있었을 텐데. 이 물이 왜 이렇게 고였어? 이해가 안 되네. 비올 때도 물이 고여요? 그냥 농담인가? 야씨 깜짝이야. 너 어떻게 올랐어? 좀 막아놔야 돼요. 여기 이제 어그로가 끌리나? 끌린 끌리겠지. 야씨 깜짝 놀랐네. 상어 데미지 꽤 될텐데 마스터 모드라고. 아 근데 어그로가 안 끌죠 이번엔. 어떡하지? 막아놓을까? 아 이래도 어그로 안 끌릴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이거 위에 설치됐을 때 주블럭 막혀있다고. 이 말 그래도 어느정도 모았네요. 당장은 대체 파밍장 만들었으니까 어느정도 모여야지 당연히. 그냥 이거 지느러미 파밍 수급 겁나 느리긴 한데 하드코어니까 난사고 다닐게요. 웬만해서 파밍이나 뭐 탐사 깊게 들어가 위험한 뭐 구간 갈때는. 퀘스트 데저트 나왔다. 마침내.
이제 낚시 퀘스트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마침내. 물론 그 악세사리 낚시 파워 올려주는 거 하나 더 구하면은 그거까지 스위칭하면 훨씬 좋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요. 마침내 끝났다. 음식 포션 베이컨. 베이컨 뭐 당장 수급할 필요 없긴 한데 아니 오히려 수급하면 지금 수급하면 안 되지. 할인 카드 없는데. 물론 있어도 크게 손해는 없어요. 손해는 없는데 이득은 아니잖아. 해적 바로 해 합시다. 그러면 해적을 바로 할게요. 근데 여긴 용암이 또 왜 이렇게 많이 가득 차니? 아, 애초에 폭탄 하나 던졌구나. 용암 좀 빼야 되지 않나 이거?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증발하니까. 아이씨. 그럼 이게 있지. 용암을 그냥 얇게 깔았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깔겠다고 폭탄 던졌거든요. 이제 동전 녹는지 확인해봐야죠. 녹네. 이 정도면 안 녹겠지. 왜 녹아? 왜 녹아? 그냥 다 가져가. 확인 안 했으면 오열할 뻔했네. 안 녹는다. 안전빵으로 두 개만 더 넣어줄까? 됐어. 좋았어. 내 낚시꾼하고 같이 있다고 돈 더 안 주나? 뭐 상관은 없는데. 뭐 따로 준비할 거는 없고 바로 해적할게요. 하면 되겠지? 자꾸 자신이 안 들어. 뭔가 빼먹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하자. 그 도핑 정도는 해줄까? 이거 아 저기구나. 상관없겠다. 그럼 무당벌레 정도. 아이 이거 버프 표시 좀 뜨게 해달라고. 버프 표시 왜 안 뜨게 해줘가지고. 아 이거 좀 더 밑으로 내릴 거 그랬나. 돈 먹게. 돈 먹을 공간 냅두게. 네 안녕하세요.
또 돈 먹으러 내려가기가 귀찮지만 돈 증발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해적 선장이 보였나? 네, 예, 예,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위험한 위험하지는 않대. 해적 선생님 저 유령 선생님이 체력이 그렇게 안 높거든요. 유령이 또 잘 되고 혹시 모르니까 맞아도 이제 쫌살당할 정도도 아니야. 좀 내니까 아니면은 1분만 좀 내니까 돈 동전을 모을 수가 없네. 여기만 네, 쟤부터 잡아야 되겠다. 됐습니다. 어, 이거 골드링 떴네. 근데 못 끼네. 골드링은 치장템이 아니었네. 치장템이었는데. 이거 안 맞았어요. 배트 푸시는 거. 그러게요. 콜링 쓸모가 없네. 그나마 사거리 더 길긴 하거든요. 사거리는 훨씬 길어요. 이거 중첩 됐을 때 이거하고도 중첩 여부는 크게 뭐야. 플라잉 더치맨 한 번도 안 나왔어. 수환소야 더 얻으면 되는 문제라 상관은 없는데 수환소도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아이, 자꾸 누가 비웃냐. 누가 자꾸 비웃네. 누가 가냐. 누구들이 자꾸 비웃네. 야, 위치가 안 좋은데? 왜 하필 내가 이거 문 만든 데다가 나오냐? 뭐야, 뭐 맞았어. 어, 나왔다. 될 것.
근데 애초에 확률 낮아가지고 아니 낮대 확률 높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구해버릴까? 아닌 것 같아 필수는 아니거든 필수는 아닌데 나쁜 거 없지 구해두자 근데 보스전에서 안 쓴다고 했으니까 스위칭하고 다닐게요 이거는 안 끼고 다닐게요 웬만해서는 습관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네, 안녕하세요. 아침이네. 할인 카드는 무리수인가? 노리고 싶은데 가나가냐?
또 골드링. 아니 골드링 이미 하나 떴는데 왜 골드링이 하나 더 뜨는거죠? 또 게임이네. 아이씨, 오기로라도, 오기로라도 나올 때까지 안 돼. 아이, 어차피 하드코어야. 아이, 빨리, 빨리 진도 나간다고 안 했어. 그냥 해. 아, 계속 해, 나올 때까지. 침대 쓰면 이 밑에 더 빨리 빨리 나오려나? 해볼까? 아니 그냥 애초에 잠 자체가 안 자지래. 이 밑에 아예 저 알림 뜨는 것부터가 이제 이벤트 발동이 돼 있는 상태네. 아니 아니 창은 내렸어. 아이씨 창을 또 건드렸네. 안돼.
딱히 할 말 없어서 지금 발인카드를 구하고 있어요. 발인카드 이건 이미 구했고 될 것은 뭐 어차피 이러면 돈 벌이도 되니까 뭐 시간적 손해 말고는 크게 문제되거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나왔네. 아무리 노력하지만 다 됐네. 나온 김에 럭키 코인도 구할까? 조합해서 스위칭 편하게 하게. 럭키 코인은 우리 순서 효과가 필요하다기보다는
비상템 안 되면은 지상템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지상템 효과도 가지고 있잖아요. 지상의 템이 그것 때문에 굳이 만들려는 이유가 지상 효과 때문에. 아니다, 이제 그만 구하자. 충분하다. 트로피 아, 그냥 구할까? 한 개가 너무 아쉬운데. 한 개만 없는 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바로 최상위 템 만드는데. 그리고 여기 뮤지 있어. 아. 그 하드코어에서 이제 하드코어로 했을 때 NPC가 죽으면 뮤지가 떨어져요. 깜짝 놀랐네. 왜 여기 왜 뮤지가 있네 해 가지고. 네, 제가 마침 그 워러플 잡을 때 얘가 주웠거든요. 네, 안 구할게요. 귀찮다. 이렇게 막 휘어 잡을 정도로 필요한 것도 아니야.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그만, 그 정도. 이거 끼면 더 비싸게 파나? 상관없나? 14고여도 되고. 상관없구나. 할인 말고는 상관이 없구나. 있어줘야 하고. 할인 말고는 말고도
그러면은 신성지대. 밑에 블록은 막아둘까? 이거 자꾸 활용을 못한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익숙해져야지. 맞다, 버그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뭐 악세 상점 여는 도중에 이제 악세 뭐 스위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활용법이나 알아볼까? 되네? 그러네? 그러네, 스위칭이 되네. 원래 안 돼야 되는데. 이러면은 가격은 할인된 가격. 어? 네, 할인된 가격은 아닌데? 그거구나. 그거구나. 이제 할인된 가격이 아니라 여기서 스위칭을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선 지금은 할인된 가격이잖아요. 근데 사고 나서 환불이 가능해요. 환불이 가능한데 그래서 스위칭을 하면은 맞네, 75 실버에 그대로 파네. 그대로 판매가 가능하네. 그래서 뻥튀게 되는 거죠. 네, 글리치예요. 글리치 이건 대놓고. 네, 안 쓸 거예요. 이건 너무 대놓고 글리치라. 빼박 글리치라. 이거 쓰면 안 되지. 그 전에 뭐 알려드라? 아, 운 올려야지. 그리고 아니, 왜 버려? 미드 쿠션도 쓸까? 진짜 이거 쓸까? 좀 넉넉하게 챙길게요. 음식 쿠션, 저 베이컨. 근데 이거 적용돼요? 그 랜턴밤 효과 적용돼요? 그냥 마음의 안정용으로 던지신 건가? 그냥 의미 없이 던지신 거죠? 네, 맞네.
좀만 더 걸까? 한 세트 그냥 더 모아버릴까? 아니 뭐하는 거야? 비싼 가게에 샀잖아. 그냥 다시 팔걸. 그러면은 뭐 크게 상관없어요. 돈 낭비 그렇게 막 오지게 된 건 아니니까. 보호스틱 근데 한 번도 안 써봤네. 그래요. 충분하다. 잠시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왔어요. 체내포션 버섯 몇개 있지? 90개? 그래도 보이는 건 캐놓을까? 스위칭하고 다닌다고 했는데 솔직히 불편할 것 같다. 또 막상 이제 평범하게 이동하고 다닐 때 이런 식으로 이게 빠르긴 하니까. 아이, 그냥 주의하도록 해볼게요. 보스전에서 안 쓰, 이제 무의식적으로 쓰지 않게 주의하도록 해볼게요. 낚시 퀘스트 안 해도 돼요. 낚시 퀘스트 필요 없고 그냥 낚시를 해버릴까? 그게 낫겠는데? 낚시를 해버리죠, 그냥. 어차피 지금 안전하게 한다고 했잖아. 그럼 낚시해도 없겠지? 상관없겠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게 낫겠지 문제지, 애초에. 근데 어디서 낚시하냐는데, 포션 파밍 겸으로 생각해서 할지, 아니면은 오염 지역 먼저 할까? 생각해보니까, 아니 뭐 이제 신성 지역도 하는 게 좋긴 한데, 그것 때문에 그 영혼 파밍 안 해도 되잖아요. 크레이트에서 영혼 다 나와버리면은 그거 노리고, 그러면 오염 지역에서 합시다. 아이, 근데 이거 좀 기믹이 약간 불편해요. 이거 다 좋은데, 텔레포터는 장소 위치가 좀 위치 선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자꾸 이쪽에 텔레포트 되거든요. 블럭이 이쪽이 맨 끝에 있는 데라. 근데 저기 용암을 깔아놔가지고 이렇게 용암에 닿아요. 그러면은 공중에 여기 플랫폼 하나 더 깔면 되는 문제인가? 블럭을 깔까? 안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다 블록 깔면 안 되지. 그럼 좀더 공중에다 깔면 되잖아. 공중에다 깔자. 그럼 되지 않을까? 우선 실험해볼까? 안 되네. 블록. 이거 플랫폼 말고 블록으로 깔아보자. 아이, 그래도 안 되네. 어떡하지? 이게 좀 불편해요, 이 부분이. 여기면 충분히 상관없지 않을까? 안 닿는 범위긴 하거든요. 근데 텔포가 안 되네. 어떡하지? 방법이 없을까? 블럭스로 세볼까? 35블럭. 아니, 30블럭. 하나, 둘, 셋, 넷, 다. 아니, 애초에 플레이어 중심으로 해야 되나? 아니, 뭐 상관없어요. 아, 근데 이러면 내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여기가 중심이라서 스폰 판정 부분은 이 머리 부분부터인데, 여태 이걸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아까 35블럭하고 이만큼을 더 벌려야 돼요. 조건은 이게 딱 맞는 조건이야. 여기서 12칸, 여기 사이에 스폰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안전빵으로 따지면은 이쯤에 하는 게 나으려나? 이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행상이 어딨네? 행상이는 어딨어? GPS 측정기 좀 팔아라.
왜 안 팔아? 왜 안 팔아? DPS 수정기. 아이씨, 이거 안 되네. 어떡하지? 물 위치인가? 물? 물 때문에 그런가? 물을 한번 밑에다 바로 배치해볼까? 물하고 여기가 제일 가깝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아이, 그래도 안 되네. 왜일까? 물을 여기 이렇게 연결시켜볼까? 연결시킨 다음에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할까? 포기하자. 아이, 포기. 이거 포기하기 너무 그런데 어떡하지? 그럼 마지막 이거는 이것까지는 해보자. 물을 어떻게 채우지? 이렇게 채워야지. 아니 창고에 넣어야지. 왜 다 넣었어? 포션을 포션 말고. 아, 뜨거. 됐다. 하나만 있어도 됐었네. 그냥 이대로 해볼까? 됐으면 좋겠는데. 아, 물이 연결돼 있었어야 됐네. 이게 판정 기준이네. 물이 가까워야 되네. 물이 이제 제일 높이 있는 물이 가까워야 되네. 아, 판정 기준 까다롭구만.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또 그거네요. 이번엔 블러드문 때 만약에 여기 지금 거리 계산을 해놨거든요. 거리 계산을 해놨는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몬스터 스폰 거리가 다 가지고 막상 해보니까 이제 잠시만 이거 일단 내리고 막상 해보니까 이제 여기서 몬스터 스폰이 된다는 말이지. 근데 블러드문 때 제가 아까 파밍을 했었거든요. 블러드문 때 근데 블러드문 때 파밍을 했더니 갑자기 이제 여기서 크라운이 스폰되면은 얘가 여기서 폭탄 던질 수도 충분히 있을 거리잖아. 지금 이 거리가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아이 그럼 여길 애초에 높이면 되잖아. 아이씨 생각이 너무 멍청하네. 애초에 높여가지고 막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이런 모너잖아 어차피. 이런 못 올 거 아니야 어차피. 여기서 스폰 될 일도 없고. 뭐 스폰 되는 거 혹시 걱정되면은 이제 유황 깔던가 그러면. 이러면 되지. 이러면은 됐어요. 이제 낚시합시다. 여기서 알려야겠거든요. 경계선은 무의미해졌네요. 여기 다 위험돼가지고 격리하기 잘해. 아니 애초에 격리를 했어야 됐지. 격리하기 잘했다가 아니라. 그럼 이 부분은 이 부분도 필요 없어졌네. 여기만 있으면 되네. 아이 시끄럽다 너. 이거 미끼 사라지는 그 이펙트 있었으면 좋겠다. 미끼가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애초에 안 그래도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펙트조차 없으니까 아예 사라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팀슨하고 겹치니까 색깔도 아예 안 보이네. 자세히 안 보면은. 이름은 보이네. 아 근데 이렇게 확대시키니까 완전 적응 안 된다. 제가 확대시키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우 눈 아프다. 좀 축소시킬까? 너무 확대시켰네. 좀만 더. 아이 맨날 축소시켜서 게임하다 보니까 확대하는 게 적응이 안 돼. 근데 이건 쓰면 안 되겠다. 이거는 할로우 낚시할 때 쓸게요. 프리즘 화이트가 확률이 낮으니까.
포션 중에서 제일 낮으니까. 개구리 대리기 하나 더 나왔네. 그래서 나는 GPS 측정기를 언제 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바다라서 그런가? 그게 안 나오는데? 그냥 운이 없는 건가? 크림슨 그레이트 지금 하나도 안 나왔는데? 바다 판정은 섞여가지고 안 나오는 건가? 그럼 옮겨야 되겠는데? 그거 크림스 크레이트 노리고 얘기한 건데. 내가 어디로 옮기지? 개구리 다리 왜 이렇게 잘 나와? 일단 더 해보고 생각해볼게요. 이거 그냥 바다라서 판정이 안 나는 것 같은데. 크레이트 판정은 오염 이거 물고기만 판정 나는 거지. 옮겨야 되겠다 이거. 미끼가 더 아깝다. 어차피 포션은 좀 썩어 넘쳐가지고 포션은 상관이 없는데. 일단 마을로 그럼. 벌류탄 솔직히 하나도 안 쓸 것 같다. 워터킹 부츠 보류할까? 크게 쓸모는 없거든요. 라바참 뭐 있어도 있으나 마나 테라스파크 부츠 자체가 크게 의미 없어가지고 어차피 안 써요 테라스파크 부츠. 미스리모로 나왔네요. 미스리모로 지금 참고로 알터 하나도 안 부셨어요. 일부러 안 부셨어요. 안전하게 하려고. 낚시로 이제 광물 얻을 생각은 없었는데 근데 그냥 낚시로 광물 얻을게요. 속도면에서는 그냥 직접 키는 게 훨씬 빠른데. 그럼 오염지역 낚시터를 결국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 지금 구덩이 있으니까 여기다 만들까? 여기다 만들죠. 사방 막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화이카드 안 샀다. 뭐 상관은 없어요. 뭐 얼마 하지도 않는 거라. 에 여기서 가자.
이것 때문에 어차피 금방 가요. 그럼 그냥 여기다 만들까? 어디에다 만들든 그게 그건데 여기다 만들자. 될수가. 뭐야, 모자르네. 슬프구만. 또 할인카드 안 꼈어. 그게 상관없는데. 이제 나오네.
뭐야? 소울 오브 그거 소울 오브 나이트 안 나오나? 그냥 운이 안 따라주는 거야? 그냥 운이 안 따라준 거구나. 뭐예요? 아, 스프라이트 바뀌어가지고 몰라봤네요. 이거 보스요. 아직 하드모드 오고 나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안 잡았다가 맞죠. 굳이 따지면은 좀이 아니라 많이 안전방으로 갔어요. 가고 있어요. 많이도 아니고 그냥 아예 안전방으로 가고 있어요. 낚시로 광물도 얻는 것 자체가 이미 아예 안전방으로 가는 거지. 하트? 라이프 크리스탈도 나오네. 근데 이 소리는 골든 크레이트에서도 라이프 크리스탈 나온다는 소리인데. 라이프 크리스탈 수급 방법이 생겼네. 네, 한 번 죽으면 캐릭터 삭제돼요. 뭔데 테라리아 하드코어는 호불호 너무 갈려서. 그런 재미로 하죠. 근데 뭐야? 아이씨, 깜짝 놀랐잖아. 아이 갑자기 왜 멈추나 했더니 라인 업데이트 알림 뜨네. 아니 갑자기 왜 떠? 아니 난 갑자기 게임 튕기기라도 한 줄 알았어. 아니 어제도 그랬던 건데. 어제는 아닌가? 뭐 어쨌든 최근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아이 기 깜짝 놀랐네. 아니 업데이트 알림 뜨는데 왜 게임이 멈춰요?
야이씨. 해모피라냐, 그냥 난사해도 되겠는데? 데미지 포션도 그냥 난사하고 다녀도 되겠는데? 썩어 넘치는데? 근데 제가 여기 크림슨 지역에서 굳이 낚시하러 온 이유가 크림슨 크레이트 때문이거든요. 아예 영혼도 이걸로 파밍해버리려고. 오닉스 블래스터 만들게. 오닉스 블래스터 이제 영혼만 있으면 돼요. 근데 크레이트가 안 뜨네. 크림슨 크레이트가 안 뜨네. 다른 크레이트 잘 뜨는데. 티타늄, 그니까 아 골든 크레이트 티어템 왜 청열해졌냐? 방금 광석이 떴거든요. 원래는 광석이 안 떴었어요. 1.3 버전에서는 광석이 뜨네 이제는. 원래는 이제 주게만 떴는데. 이거 낚시로 광물 3티어 광물 파밍은 난 한참 걸리겠는데? 골든 크레이트 그래도 한 4개 정도는 깐 것 같은데. 티타늄 크레이트, 티타늄 크레이트 4개 정도는 깐 것 같은데. 지금 낚시 속도가 겁나 빠른 편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낚시 장비 다 있는지라. 이거 다 있고 칼? 이거 하이템도 하나 더 있으면 좋긴 한데 뭐 그것까진 없어도 돼요. 미끼 50% 미끼에다가 포션 다 쓰고. 집에 영혼이 몇 개 있었더라? 두 개 있었나? 네 개 있었나? 헷갈리네. 아, 한 개 있었다, 한 개. 한 개밖에 없었다. 결론은 하나 더 얻어야 된다는 거. 사실 그냥 이럴 시간에 지하 내려가서 영혼 구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죽는 것도 훨씬 빨라요. 안 죽었으면 진작에 다 보였지. 근데 물론 제가 막 내려간다고 이제 죽을 일은 없거든요. 웬만해서 대체 안전하게 지금 양쪽 벽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끔살 당할 일이 없어요 사실상. 굳이 이제 막 심혈을 기울여서 안전하게 파밍한다고 해도 이제 파밍한다 이제 가정해도 막 이제 몬스터 가두고 때리고 이런 식으로 파밍하면 되거든요. 심혈을 기울여서 안전하게 파밍하자고 하면은. 이게 나왔네. 나왔다. 다양 펫 필요 없는데.
슬라임 리프지 리프지 귀찮다. 폭탄상이 먼저 들리죠. 한 세트 더 사둘까? 그럼 여기다 NPC 두 마리 옮겨둘까? 옮길 리가 있나? 근데 문제는 그건데. 고블린 싫어하니가 누구에 있었더라? 아 애초에 근데 고블린이 얘네 안 싫어하지? 그러면은 서런 지역에 누구를 옮길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고블린은 얘네 안 싫어해서 그랬으니까. 서런 지역에 누구를 옮기지? 남는 NPC 스타일리스트는 싫어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고블린은 안 쓸 거니까, 어차피 지하에서 쓸 거니까 고블린은. 근데 스타일리스트는 상관이 없는데 기계곡은 여기서 써야 되거든요. 기계곡은 누구 싫어했지? 누구 좋아하고? 고블린은 맞는데 이제 싫어하는 NPC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애초에 본 적도 없었던 것 같다. 제대로 메카닉 아 일리걸려. 총기상인하고 옷상인 총기상인하고 옷상인만 피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한 마리 더 배치해야 되는데 일단 얘부터 옮길까? 세무사 세무사 딱히 생각나는 NPC가 없다. 야 리퍼지 나 래피드 머더러스 그냥 쓸까? 수식어에 힘쓰기 싫은데 어차피 그렇게 오래 쓰지도 않아서.
아이 괜히 눌렸다. 아까 머더러스 나올 때 그냥 쓸걸. 실수했다. 뒤에 나오는 수식어가 더 마음에 안 들어. 아이 아닌데. 아이 머더러스 그냥 썼어야 됐어.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그렇다고 진짜 머더러스 나 다시 나오냐. 너무하네. 너무하는구만. 그리고 악셀 리포즈도 다 안했을 텐데. 럭키 이것도 해놓을까? 아예 안 주면 되라니까. 아야! 아 할퍼인가? 어쨌든 그거 나올 때 그냥 썼어야 되는데 데모닝 나왔네. 데모닝이 최상이. 여기다 이제 낚시터를 만들 거예요. 너무 많이 챙겼나? 뭐 가격 얼마 안 해서 2만원 없는데. 총알 바꾸자. 총알 이제 필요 없어요. 폭발탄. 이쿠르 총알 이쿠르가 별로 없는데 이쿠르 좀 파밍해 놓을까? 미묘하네. 이코로 조금 파밍해 놓자. 아이 그냥 안전하게 안전하게 하면 되겠지 뭐. 아이 근데 애초에 총알도 없잖아. 아이 총알을 좀 만들긴 해야지. 크림슨 미미 잡아놓을까? 아니야 위험해. 아니 그냥 잡을까? 잡는 게 무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괜히 말도 안 되는 실수할까봐. 제한테 연속으로 맞으면 금사에 당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야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원래 하드코어는 말도 안 되는 실수에서 죽는 게 대부분이거든. 아니, 잘못 봤다. 슬프다. 파티. 얘부터 잡고. 아, 위험한데? 아이, 괜히 이렇게 봤다. 야야야, 이래서 위험해요. 아이씨. 꿀 어딨어. 꿀도. 그리고 지금. 감옥 스위칭도 안 했어. 제정신인가? 아이, 제정신이 아니네. 아이, 그리고 이거 포션도 계속 빨아줬어야지. 그냥 이제 난사하고 다닌다고 했잖아. 멀티요? 멀티는 노말 유저가 뭐 클래식 난이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멀티어분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가능해요. 딱히 뭐 의미는 없는데 애초에 그냥 캐릭터 난이도 차이라 뭐 보상이 더 압도적으로 좋고 뭐 그런 게 페라리아에 그런 게 있는 건 아니라서 의미는 없어요 딱히. 이것도 안 썼어. 아이 귀찮네. 이렇게 잡을 걸 진작에.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상당히 위험하네요. 여기 열자마자 한꺼번에 쏠 수가 있어요.
맞을 뻔. 아이, 쟤네 데미지가 무슨 방당 200씩 떠가지고 씨, 너무 무섭다. 이런데 이제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이제 오른쪽이 이제 비어 있을 때. 사실 파밍장도 미리 만들었어야 됐어요. 애초에 이건 그냥 귀찮으니까 당연히 안 한 거예요. 애초에 이제 파밍은 어차피 이제 바이옴 형성만 해주면 되는 거라서 미리 조성을 해놨어야 됐거든요. 이제 파놔야 됐죠. 그러니까 파밍장을 파밍할 곳을 더 안전하게 하려면은. 37개. 37개면 뭐 충분해요. 총알. 사쿠파네. 할인 다 받으니까. 근데 뭐 얘는 총알 자체는 얼마 안 해가지고 크게 상관은 없는데. 너무 많이 만들었나? 뭐 상관없어요. 많이 만들어도 좀. 이 고르총알은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어서 뭐 웬만해서는 이제 자 총을 오닉스 블래스터 만들고 상위 티어 무기를 안 만들거든요. 더 이상 이제 안 쓰죠. 안 만들기보다는 그 이유는 이제 활목이 있어가지고. 횃불 만들죠. 화살도 만들긴 해야 되는데 뭐 당장 안 만들어도 돼요. 너무 많이 샀는데. 이 코르 더 파밍해놓을까? 화살도 필요하긴 하거든요.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은 아닌데. 나중에 파밍하자. 그럼 하던 낚시 이어서 해야지. 신성지대. 근데 뭐하다 이 코르 파밍하게 됐지? 총알 하나 때문에 그런가? 총알 하나 때문이라도 무슨 이유가 있었을텐데. 이유 없이 했나? 그냥 총알 오닉스 블래스터 만들었으니까 총알 바로 파밍하겠다고. 폭발탄 안 쓸 거니까.
그거 말고 이유 없는 것 같아. 크리스탈 총알 이것도 노리려고 했죠. 그냥 상자 한 번에 까야 되겠다. 유미칸 너무 차지 않다. 어차피 지금 주목적은 프리즈마이트라서. 이거 컨텐츠요? 무슨 컨텐츠요? 그니까 테라리아 기본 컨텐츠 말하시는 건가? 뭐 야생 컨텐츠 뭐 해봤자 보스 컨텐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보스 컨텐츠는 굳이 따지자면은 물로드 이후 컨텐츠는 하나도 없고요. 물로드 이제 이전에 하드모드 보스 두 종 추가됐죠. 이벤트 뭐 이벤트도 막 대규모 이벤트 대형 이벤트는 없죠. 크게 미니보스 이런 거 추가된 건 있긴 한데, 각 이제 뭐 블러드문이나 이런 데에서 아예 뭐 이제 고블린 침략 화성의 관계 이런 거 이런 거는 추가 안 됐어요. 굳이 이제 크게 추가된 거라면은 마스터 모드로 이제 익스퍼트 다음 난이도 추가되긴 했는데 패턴 변경 하나도 없어가지고 호불호 많이 갈려요. 플레이 취향에 따라서 이제 갈리는 부분도 클 텐데. 근데 아이템 몇 개 추가됐더라? 1500개였나? 아이템 추가량만 해도, 단순히 아이템 추가량만 봐도 충분히 대규모라고 할 만한 분량은 맞아서.
아이템 프레임 복사요? 그거 막혔어요. 야, 또 불러다 보니야? 상어팜이, 상어진흥이 팜인갈까? 아우, 너무 무섭다. 근데 확실한 건 낚시를 못해요, 지금. 낚시하면은 몬스터 나와서. 혹시 모르니까 이건 막아. 아, 그리고 얘는 얘 나오네. 웨얼프. 웨얼프 먼저 파밍할까? 아, 근데 겁나 무서워서 불러도 못 파밍할래. 근데 안에서도 한번 노릇이다. 아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벽면에 붙어있지 말자. 벽면에 안 붙어있을게요. 그러미 크라운이 너무 무서워. 크라운 때문에 너무 무섭다. 괜히 폭발 데미지 여기까지 날까봐 그게 무섭다. 크라운 나왔네. 아이, 제가 너무 혐오스러웠어요, 크라운. 혹시 이것도 좀 겁나는데. 안 닿긴 하네요. 구매다. 바나나라. 근데 이거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야야야, 미쳤나봐.
아니 설마설마 했는데 진짜 진짜로네. 미쳤네. 야 이 구멍 한 칸 사이로 올렸어요. 폭탄을 올려놨어요 여기다가. 미친놈이야. 야이씨 설마 걱정되던 게 현실로 이루어졌지. 아이 겁나 무섭네. 아니 저거 한대 맞으면은 폭탄은 그나마 데미지 몇인지 모르겠는데 400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일단 확실한 거는 저 크라운이 쏘는 저 뭐야 피라냐 같이 생긴 피라냐 이제 뛰어다니는 폭탄은 데미지 500 달거든요. 그니까 이번 그 피라냐 같이 생긴 게 이번 버전에서 새로 생긴 건데 무서워서 못 살겠다. 야 이것도 안 돼. 이렇게 막아. 아 약간 옆으로 이동합시다. 예. 여기 폭탄 못 올리게 위로. 아이씨 겁나 무섭네. 나왔다. 이거 먹으려고 했어요. 문천. 야 위에 있어. 아이씨 겁나 무섭네. 미치겠다. 좀 갔으면 좋겠다. 아, 애초에 이거 해놨지. 깜빡 잊었다, 저거. 야, 잠시만. 야, 얘네는 그대로 나오네. 늑대 인간은 그대로 나오네. 가지 늑대인가는 생각 못했는데. 이제 안 나올려나?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끝났네. 블러드문. 메카니컬 아이.
크리스탈 초콜 150포션이나 만들걸 그랬나? 크리스탈 초콜은 뭐? 뭔 크리스탈 초콜이야? 뻘짓했네. 게임은 나중에 집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국경이 크리스탈 더 나왔네요. 이번엔 포션 150포션 아다마타이트 좋다. 클라이밍 클로는 이미 있어가지고 필요 없고 아 이거 너무 무서워서 어떡하냐. 한번 잘못 맞으면 무조건 안방이라 그냥 이제 한방이 막 이제 겁나 아프다라는 얘기도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한방에 죽어요. 겁나 아프다는 소리가 아니라 게임 그냥 만들까? 만들어도 뭐 문제될 건 없거든요.